친구들 안녕, 준서예요. 오늘은 레고를 할 건데 무슨 레고일까요? 소리 먼저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게임, 바로 마인크래프트 레고 The First Adventure 그 처음 이제 막 그 모험의 시작이죠. 자, 레고 마인크래프트 21169 제품입니다. 뒤에, 자 먼저 레고를 살펴보죠. 지금 뒤를 보시면 이 이런 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작동되는 것들 이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알렉스가 지금 물을 타고 내려오고 있고 스켈레톤이 지금 여기서 막 지금 활을 들고 지금 경기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알렉스와 스티븐이 있는데 스티븐 지금 옆에 다이아가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를 캐러 왔죠. 그리고 철광석이 있네요. 양이 왜 여기 있어?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일이 있고 지금 수레는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봉지 별로 저 있잖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한 권, 그리고 판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1번 봉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충 봐서는 일단 알렉스가 있고 2번 봉지는 스켈레톤의 몸이 있네요. 피부는 언제 나오지? 어쨌든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봉지가 두 개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요것도 먼저 따야죠. 또 떨어진 거 없겠지? 자, 요것도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어플 까는 것도 있네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이런 부품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완성은 이렇게 생겼고 제가 제일 갖고 싶은 피그하우스가 여기 광고로 있네요. 피그하우스가 저는 제일 갖고 싶더라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3, 2, 1, 2. 1번은 2번이 더 재밌겠는데? 3번이 어쨌든 1번 알렉스 먼저 만듭시다. 알렉스 얼굴이 어딨지? 얼굴
몸통 찾았습니다. 지금. 잠깐만. 얼굴 어디 있어? 아까 있었는데 핸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머리는 너무 주황색인데. 일단은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돼. 꽉 끼웠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니 아까도 보여. 그리고 바지. 바지를 끼워주고 그러면 알렉스가 완성. 아 잠깐만 칼. 우와 철 칼을 들고 있는 알렉스. 야 이거 레고로 이렇게 칼 돼 있는 거 마크 칼 돼 있는 거 오늘 처음 본다. 야 멋있네. 어쨌든 손에 끼워봅시다. 이렇게 끼워도 되나? 아 그냥 이렇게 끼워볼게. 아우. 아 오케이.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칼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아 지금 양이 카트 타고 있는 걸 만드는 거네. 그럼 부품 하나 맞네. 그럼 제가 다 만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봐요. 안녕. 친구들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엄청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도 있고 이건 좀 이따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리고 작동하는 것들은 다 하이라이트예요. 자 리뷰를 할 건데 이제 먼저 캐릭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양이 꽃소 곡괭이든 스티븐, 칼든 알렉스, 그리고 그 스켈레톤 두 명, 그 뭐지 광물수라 탄 양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위에는 종합대도 있고 뭐 하루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용암도 있고. 레일도 있고 그리고 뭐 다이아 블록도 있고 여기에는 석탄도 있고 철광석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작동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소장하죠. 소상. 자 지금 도는 이거 진짜 움직이는 거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광물수레가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셔서 한번 해보세요. 이 뒤에 이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로 지금 얘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들어와요. 어쨌든 그래서 너롱 너롱 박살 이런
뭐 피그하우스 같은 경우는 크리퍼가 들어있기 때문에 크리퍼가 터지는 장면을 표현하려고 지금 집 왕창 터지는 거 있죠? 그거는 제가 사고 싶었는데 없었습니다. 품절. 와, 그래서 이걸 샀어요. 자, 여기 이거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레일은 별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어, 뭐야. 어? 아유. 자, 밑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탁 밀면은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버섯이 있네요. 버섯? 버섯인가? 마리오에 나오는 버섯처럼 있고. 그리고 또 신기한 점,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하나, 이거 너무 신기해서 빨리 보여주려고. 자, 보세요. 다시.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마크에서는 엘리베이터 대신 물로 이동하죠? 초보자들은? 거의 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저 이거 만들 때. 이거 칼하고 곡괭이 진짜 마크에 나온 것 같아요. 칼도 보여줘야겠다. 칼. 이렇게. 있고요. 자, 또 보여줄 게 있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작동들 작동하는 거 이거하고 이거밖에 이거 두 개하고 마지막 두 개 남았는데 먼저 용암 지금 그냥 용암처럼 보이시지만 이게 있습니다 또 작동기가 보세요 한 번 더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자, 웃긴 상황극을 한번 해보죠. 웃긴 상황극. 자, 지금 보시면은 오, 나는 스티브 오늘은 강물을 캐러 가볼까나. 오, 와. 근데 실제 마크에서는 뭐 이렇게 그 용암이 이런 거 부시진 않을 텐데. 어쨌든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 이거다. 그 마크에선 모래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표현해냈습니다 지금 레고에서. 근데 이게 왜 떨어지는 걸 표현했지? 어쨌든 있습니다. 한번 더. 여기 뒤에 있는 이거, 요거를 하면은 딱 댕기면은 지금 왠지 폭파하는 듯 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또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또 요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제작 때는 그냥 이렇게 마크에서 보는 거랑 아주 똑같이 디테일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도는 부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마크에서만 봤는데 레고로 보니까 뭔지 진짜 같았어요. 그리고 더 보여줄 게 있다. 자, 제가 오늘 상황극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크 상황극.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세팅 좀 할게요.
자, 4학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산에 가는 광제 가는 날. 그래, 오늘은 광산에 가서 광제를 한 거야. 오케이, 내려가자. 오, 여기는 별로 안 내려온 것 같아. 오, 여기 왜 레일이 있고, 여기 탑을, 뭐야. 양아, 왜 너 거기 있니? 네. 오, 여기 TNT가 있잖아. 야, 여기 조심해야겠어. 그러게 말이야. 오, 여기는 버섯이 있네. 오, 그러게. 오, 이 버튼은 뭐지? 야, 아무거나 한 번. 오, 미안. 아무거나 함부로 하지 말랬잖아. 뭐야, 다시 들어가잖아. 뭐야, 이거. 어쨌든 아무거나 만지지 마. 오, 위에 뭐가 있는데? 아, 이걸 타고 갔어야 됐는데. 나 먼저 간다. 야, 나 먼저 놓고 가냐? 야, 근데 왜 위에서 나무가 왜 자꾸 나한테만 떨어지는 거야? 어쨌든 나 먼저 간다. 와, 진짜 빠르다. 근데 이걸 올리는 법을 모르겠어. 어쩔 수 없다. 여기도 레일이 있는데. 야, 자꾸 나무가 떨어져. 왜 그러는 거지? 오, 이상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지? 그러게. 뭐가 있는 거야? 저기 사람이 있다. 한번 물어보자. 와, 야, 아빠. 아야! 안 돼! 야, 여기 조심해야겠어. 그러게 말이야. 오, 한 마리 더 있다. 하라고 화살을 주네. 야, 여기 좋다. 좋은 건가? 빨리 다이아를 찾자. 물총이 있나? 스켈레톤이다. 스켈레톤 있는데 다이아가 있네. 야, 다이아 캐자. 내가 캘게. 먼저 이거를 여기다. 우와, 다이아다. 야싸, 다이아. 야, 나도 좀 보여줘. 여기 있지롱. 와, 좋겠다. 야, 빨리 다이아 곡괭이하고 만들어 가자. 오케이. 오, 다시 올라가자. 여기 보았대 있다. 오, 좋았어. 빨리 만들자. 와, 만들었다. 그럼 난 좀 더 보고 올게. 오, 여기 이것도 있네. 오, 근데 여기 햇불은 왜 있지? 모르겠다. 그리고, 보자. 우와! 아이, 또 내려왔네. 으아! 이건 뭐야? 진짜 깜짝 놀라네. 다시 올라야겠어. 알렉스, 잘 만들고 있어. 이거 잘 안 돼. 안 돼. 그것도 몰라. 사망. 이야. 야, 다시 해. 야, 빨리 탁탁. 알았어. 하고 있잖아. 오, 끝났다. 예, 우리 보잖아. 근데 집이 없잖아. 집이 없자. 근데 왜 또 나무는 떨어지지? 나뭇잎 떨어진다. 집이 없잖아.
집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야, 아, 집 만들면 되잖아. 그럼 빨리 다음 시간에 빨리 집을 만들어야겠어. 그래, 좋았어.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친구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언제 다